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시간엔 수컷들이 즐기는 시각적 자극을 이용해서 남편을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아 제 마음도 흐뭇하네요. 그냥 영상 보고 끝나지만 마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편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아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묶어두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파파홍의 심리를 자극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채찍입니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질투는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쓸데없는 집착이 불러오는 병적인 현상 또는 성격 장애로 동서양 모두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최근까지 말이죠. 오죽하면 질투라는 그 한자는 미워할 질, 질투할 질로 이렇게 쓰는데요. 두 글자 모두 계집녀변을 왼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풀이를 해보면 여자들끼리 서로 병적으로 자기보다 이쁜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진다는 뜻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어 질투. 쉽게 보는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듯 싶습니다. 이렇게 질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만 있는 몹쓸 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약에도 질투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자들은 질투에 대해 수치심을 갖도록 교육받았고 남자들은 첩을 두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0년에 미국의 한 진화심리학자가 쓴 위험한 열정, 질투라는 책에서 질투는 괴로운 감정이지만 관계를 위협하는 라이벌이 나타나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게 하는 경보장치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성격장애도 아니고 조상에게서 유전으로 물려받은 아주 훌륭한 관계보호본능이라는 겁니다. 아, 또 유전에 대한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주제를 유전적으로 좀 풀어보자고요.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우리 모두는 유전적으로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탄생 이후에 지금 저희들까지 우리들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위로 수만 명이나 되는 직계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직계 조상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빙하 시대는 물론이고 전쟁, 가뭄과 홍수, 맹수를 만났다거나 또는 전염병에 죽게 된다면 지금 우리 자신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손인 것이고 우리 안에는 어마무시한 성공 스토리들이 유전인자로 쌓여 생존할 수 있도록 본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찌질할 사람일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그야말로 성공 덩어리인 겁니다. 어휴, 멋지지 않아요? 기분 어깨 으쓱으쓱해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심 또한 우리 직계 조상들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딴 년놈들에게 배우자를 뺏기지 않으려 작동했던 본능인 겁니다. 이게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질투심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질투라는 본성을 잘 활용하면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부부 사이의 정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한번 해볼만 하겠죠? 오히려 질투심이 전혀 없는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불길한 징조이고 정서적 파탄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얘기가 좀 복잡했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질투심이라는 본능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서 아내 곁에 묶어둘 수 있다. 건강한 질투심은 사랑의 묘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남편들의 심한 질투심은 폭력을 동반한 끔찍한 결말을 맺는 경우가 왕왕 있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로맨스 스릴러입니다. 부부 중 하나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는 반대로 그 불륜을 알게 된 배우자의 질투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가 있는 영화라고나 할까요? 영화 한 편에 섹스신도 있고 범죄도 있고 수사극도 펼쳐지는 뭐 이런 잡담 같은 영화 말이죠. 근데 요새 이런 영화를 잘 안 하네요. 찾기 어려워요. 그런 영화 정말 재밌는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로. 제가 첫 손 꼽는 이 장르의 영화는 최민식과 전도연이 나오는 해피엔드. 벌써 캬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리차드 기어와 다이안 레인이 나오는 영화 제목 그대로 불륜, Unfaithful. 둘 다 와, 에? 섹스씬 죽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뭐 사실 뭐 뒤에 뭐 그 다음에 아슬아슬한 얘기들은 그냥 군더더기인 거고요. 아 특히 전도연, 아 히롯 하나 걸치지 않고 펼치는 그 투혼 연기, 야 높이 삽니다. 배우라면 그 정도는 돼야죠. 뭐 가리고 나오고 숨기고 에이 전도연 정도 되니까 외국 가서 상도 받고 그러는 거죠. 전도연 상 받았지. 그렇지 상 받았지. 강수연도 상 받고 시바지로. 이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다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연기는 지금 봐도 파격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정사씬도 잘라놓은 게 있어요. 한 5분 될래나.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봤죠. 한 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앳된 전도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두 영화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의 극에 달한 질투심과 이에 대한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피엔드는 최민식이 아내 전도연을 살해하고 상간남을 살인자로 몰아가죠. Unfaithful은 리차드 기어가 다이안 레인의 상간남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내에게 준 선물이 그 남자 집에 있는 걸 보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를 때려 죽입니다. 뭐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질투심을 일어나러 갈 때 남편이 이 정도로 돌아버리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심하게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질투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남편의 그 건강한 질투심을 자극할지 작전을 함께 짜보자고요. 여자분들이 아주 흔하게 쓰지만 효과 만점인 질투 유발의 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군다 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집에서 아내에게 보이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죠. 그런 모습에 아내들은 빡 돌아버리는 겁니다. 저런 위선덩어리 나쁜 새끼. 유치한 남자의 심리 중에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남자들은 아, 저 여자가 내게 성적인 관심이 있는가 보나 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물론 친절한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자들은 유치한 심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발전돼서 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분들은 이런 심리를 역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얘기를 하거나 웃으며 인사라도 나누는 모습을 본다면 아내가 저 남자에게 성적인 관심이 있나 보다 이런 똑같은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다 아내도 그런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내 모습에 남편은 질투를 느끼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아내를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야 뭐 그 남자 보고 웃어? 왜? 응? 왜 말을 걸어 그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찌질하게 보이는 것은 또 싫거든요. 뭐 요 정도는 화가 나지만 안에서 막 부글부글 좀 끓기 시작하지만 자기가 억누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속은 긁으면서 표현을 못하게 끙끙거리게 만들 수 있죠. 이건 권투로 치자면 훅이나 어퍼컷을 날리는 게 아니라 잽잽잽 던지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잔매에 안 쓰러질 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매를 계속 툭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남편이 보고 있을 때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남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얘기도 몇 마디 주고받으세요. 남편의 신경이 바짝 설 겁니다. 여자들이 사용하는 질투 유발 작전 두 번째, 남편에게 다른 남자 얘기를 흘려라. 남편들은 아내가 바람필 위인도 못되고 그럴 주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아내에게 주입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서 속을 긁어놓죠. 에이, 당신 주제 무슨 바람을 펴? 아니 바람을 필 수 있으면 펴봐, 펴봐. 누가 아줌마를 좋아하니? 아유 거들떠도 안 봐요. 돈이나 싸질고 나가면 모를까. 아유 당신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해? 트럭으로 가득 싣고 와도 트럭만 가져가지 아유 안 가져가요. 그냥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네 아주. 이런 투의 말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남편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여자가 남의 여자고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투명인간 보듯 하던 남편이라도 내 아내가 딴 남자의 손길을 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면 바짝 긴장하고 질투심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그러니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가정의 안정과 안온함을 주는 것은 부부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긴장감이 늘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때로는 긴장감을 팽팽하게 잡을 때가 있어야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환장하는 거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매력 없는 여자로 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에게 여전히 성적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로 남편의 질투심을 까딱까딱 자극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초등학교 동창 갔었는데 거기에 여기에 영철이라는 애가 나왔더라. 아유, 난 뭐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겠어. 근데 걔가 아니 글쎄 초등학교 때 나를 짝사랑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나한테 뭐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 아이 또 이때나 보인대나. 아유 걔 정신 나갔어 미친놈 같으니. 아유 난 걔 누군지도 몰라. 아유 난 걔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아유 모르겠더라고. 저 얼굴도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보니까 번듯하게 잘 자란 건 같아.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지금 국제변호사로 일한대요.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총각 같아. 여보 남자들도 결혼 안 하면 다 그런가 봐. 응? 총각같이 보이나 봐. 다른 일을 하며 지나가듯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현도 무심하게 TV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하도 부글부글 끓고요. 어떤 개자식이 아내에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고 외모며 직업이며 모두 자신보다 낫다는 얘기에 심사가 편치 않으면서 경계경보가 삐릿삐릿 울리기 시작하면서 질투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은 안테나를 올리고 아내에 대한 관심을 바짝 기울일 겁니다. 남편들은 흔히 잡은 물고기에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로 무슨 커다란 철학이라도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며 아내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나는 잡혀서 갇힌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서 남편들을 긴장시켜 관심을 되돌려와야 하는 거겠죠. 건강한 질투는 부부 사이의 성적인 열정에 다시 불을 당기기도 합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아내와 더 격정적인 사랑을 나눴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이없지만 이게 남자들의 심리예요. 남편들은 허세가 많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동물이에요. 그런 만큼 아내들이 남편의 심리를 이용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친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의 잡힌 물고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아내에게 잡힌 한 마리 가여운 물고기로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른 아내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